19. I lost my cell phone last week. 20. I wash my hair every other day. 21. Everyone deserves a second chance. 22. I turned off the alarm. 23. I get along with all of my classmates. 24. The teacher put off the due date of the homework. 25. We discuss the problem for an hour. 26. The sun's light reaches the earth in around eight minutes. 27. Read the sentences and answer the questions. 28. He resembles his father. OK. Sentence 19에서부터 28까지는 3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3형식은 알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 이 목적어가 대상을 가리키죠. 대상,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 용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중요한 패턴이에요 19. I lost my cell phone last week 나는 지난주에 셀폰을 잃어버렸다 셀폰 하면 뭐 셀로폰 줄임말인데 핸드폰 생각하면 되고 lost 또 등장했네요 lose, lost, lost 20. I 동사는 나올 때마다 i r 이 외우라고 했 t 요 e 0 y I wash my hair every other day. 나는 머리를 항상 h 뭐 씻는데요, 뭐감나 e 네 every other day. 이틀에 한 번씩. Every day. 하면 은 매일이죠. 근 Every Every day. e r day. 니까 e 틀에한 번씩. Every y Every d Every d e v e r d a e v e r day. e v e r day. e d a a n c e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챈스를 받을 만하다. 이 디저브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에브리원 하면은 복수각기도 하고 단수각기도 하잖아요. 근데 에브리원 하면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디저브에 옆에 s가 붙어 있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투 애니투 I turned off the alarm. 그랬어. 나는 알람을 꺼버렸대요. Turn off 해가지고 뭐 이어동사라고 하기도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패턴이긴 한데 이 문장 같은 경우, I turned off the alarm에서 이 알람이 그냥 일반 명사인 경우는 요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대명사다 it과 같은 대명사라면 요 이어동사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I turned it off 이렇게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I turned off the alarm. I turned the alarm off. 두개다 성립하는데 대명사인 경우는 I turned it off 이렇게 이거만 가능하다는 거요 부분은 꼭 알고 있으시고. 그리고 넘버 23. I get along with all of my classmates. 나는 나의 반친구 모두들과 get along with. 그래서 잘 지낸다. 괜찮고. 넘버 24. The teacher put up the due date of the homework. 선생님은 숙제의 due date. 그래서 마감일 뭐. 마감일을 put off 해 줬다. 연기해 줬다.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하네요. put off는 postpone, p o n 이 -E. 이거랑도 같다. 요 뜻까지 꼭 알고 있으시고 25 we discussed the problem for an hour.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 동안에 그 문제를 디스커스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안 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디스커스드, about 뭐 이렇게 쓰면 틀린다. 뭐이 정도 알고 계시고, 뭐 이렇게 쓰이는 동사가 몇개 있는데, 일단은 이거만. 암기하세요. We discussed the problem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토론했다. About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 알고 계시고 26. The sun's light reaches the earth. 태양의 빛이 지구에 리치한대요. 도달한대요. 뭐 애쓰는 것도 아니고 뭐투 쓰는 것도 아니고 in around 8 min. u t e 그래서 대략 around 하면 대략이죠? 대략 8분 안에 지구에 도달한다. 이렇게 됐네. around 는이 자리에다가 뭐 about 정도 써도 괜찮네요. 어렵지 않죠? 지금 타 동사인 거야. 타 동사. 타 동사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 쓰면 안 된다. 27. Read the sentences. read the sentences and answer the questions 그어요그 문장을 읽고서 어떻게 알아? 질문에 대답을 해라. 여기에서도 read라든지 answer가 타동사기 때문에 뭐 전지도 없이 바로 목적어온 거예요. 대상이 온 거지. 뭐 이런 거는 동사가 상당히 많아요. 틈틈이 암기하는 것도 괜찮고 유학돼 있는 거 써머리 돼서 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하나 둘씩 익숙해지세요. Number 28. He resembles his father.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 그래서 이것도 타동사고 그래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바로 대상. 이렇게 온다는 거. 뭐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쉽죠?